해운비구가 고향이 어디예요? 해운대. 그렇지, 해운대. 그 배운 대로 해운대요. 해운, 그 해운이란 말 자체가 함경 입법계품에 그 해운이죠, 해운. 거기서 12년 동안 바다를 관찰해서 바다의 깊은 이치를, 넓고 깊은 이치를 깨달았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바다요. 법의 바다의 이치. 바다에는 뭐가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까? 파도가 끝없이 인연 생멸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12연기법으로 깨뚫었다. 이것이 이제 해운 비구니까 모든 불교 경전은 사성제 12연기가 그 바탕으로 깔려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불법 해서 그다음 누구겠어요? 성, 선주. 선주라고 하는 것은 응무, 소주, 이생, 기심. 머무른 바 없이 머무르는 것을 잘 머무른다. 길 없는 길 속에 사실은 분이다. 그분이 선주 비구다. 그래서 허공에서 사천왕들한테 공양을 받기도 하고 해와 달을 막 만지고 있고 왜그 선주 비구는 이렇게 동그란 거두개 들고 있잖아요, 그죠? 까마귀하고 토끼하고 동그란 거 해와 달을 쭈무리고 논다는 것은 무슨입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허공 중에 신통 변화를 보인다고 하는 건 허공은 아무 집착이 없는 세계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소주가 응무 소주. 그거는 뭐한 잔만 딱 하면 이생 기심이다. 그래서 불문수보살을 만나서 마음의 진심의 근본 자리를 알고 불법성을 찾아서 스님들에게 청정한 출세한 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미가장자, 해탈장자. 오늘 몇 번째입니까? 해탈장자와 미가장자는 출가인이에요? 속가인이에요? 속에 사시면서 진속불이, 출가, 속에 물들지 않은 해탈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미가장자도 그렇고, 예? 해탈장자. 거기서 이제 그두 분한테는 속세에 뛰어난 지혜를 배우게 되고, 누가? 선제 동자가. 그 다음에 다시 해당 비구가 나오잖아요. 해당 비구 스님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다음 달에 나오겠네요. 그죠? 그거는, 아, 출세간과 세간의 지혜를 합쳐가지고 배우는 게 해당 비구. 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바다가,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양처럼 높은 것이거든. 넓고 깊고 높으니까 머리에서는 부처님이 나오고 뭐 목에서는 그 독각 영각이 나오고 그죠? 예. 뭐 발바닥에서는 세상 뭐 장자나 누가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 된다. 해당 비구는 온 몸에서 방광을 해서 모든 사성육법이 다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 진속불이라 세간과 속된 진리와 그 바깥의 출세간의 진리와 이 속된 진리를 다 통달하는 게 이제 해당 뷰가 돼요. 오늘 근데 요런 그림들 보면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천년 넘은 그림입니다. 그다 색깔은 어제 색깔이고 인쇄는 오늘 인쇄고. 제가 중국에 어떤 데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국의 한산 섭덕 스님 사시던 절이 이러다 진도 못 나겠는데 그 중국의 그 천태지에 사시던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천태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 1400년 되는 매화나무가 있어요. 한상고목일보지라 천태산 국청사 천년 묵은 그런 외로운 그 나무덩굴에 탄발시나 묘유시라 꽃이 피는데 꽃은 언제 꽃이에요? 오늘 꽃이라 오늘 꽃 탄발시나 묘유시라 나무는 몇년 전? 천년의 뿌리를 가지고 꽃이 피는구나. 야, 이 묘유. 본재 주인 진공철아, 이 나무를 심었던 그때 그 사람. 진공철아, 흔적도 자취도 없는데, 무인무법의 도무지로다. 사람도 없고, 법도 없고, 도무지로다. 모두 다 모르겠다. 그몇년 전에 우리 그 문수선에 오선생 그때 같이 가셨죠? 아. 그날 지었던 시가 어떻게 오늘까지 또 기억에 남아있네요.
시 누가 지은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대약창계입니다. 이 뜨겁습니다. 잘 잡아야 됩니다. 어제 나온 길이라 어제 나온 길이라. 예? 뒤에 2월 28일. 잘 읽어야 돼요. 잘못하면 욕됩니다. 28일이라고. 2018년 2월 28일이 도서출판 유니콘에 나왔잖아요. 뜨겁죠. 요것은 함경에는 약창계가 있고 조금 한 49구절이 많은 광약창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잘 땐 대약창계가 있어요. 그 세 개 다 제가 지은 건데 믿거나 말거나 그냥. 여기는 함경에 나오는 나오시는 설법주와 청법 대중 이름을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었습니다. 전체가 하원경 1회차부터 9회차까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앞구절은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를 제 위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미밀 심심법 이와 같이 미묘하고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매우 깊은 진리의 법이여 백천만금 난가문이로다. 억만년 세월 영혼 뭉토로 흘러가더라도 눈먼 거북이가 나무덩굴 만나듯이 참으로 듣기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정진지의 조복자는 부지런하게 악업장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지혜롭고 자비롭게 자기의 번뇌를 시끄럽고 산란하고 어두운 마음을 걷어낸 사람들은 내덕문차 이 경전을 화엄경을 듣고 화엄경의 비오의라 오지라 할 때 오자 아주 심오할 오자죠. 예? 예. 이 비밀스럽고 심오한 뜻을, 얻어듣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게 화엄경 어떤 품?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다 해석해볼까요? 양문차법이라 만일에, 만약에 영어의 if 문장은 전혀 될 수 없는 만일이라고 하는 만분절의 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을 if 이랍니다. if, if, 예? 만에 하나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을 영어에서는 if, 만일에 이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났어요. 다행스럽게 만났어요. 이 불법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기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제자들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인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 스님 그럼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거 없다. 너는 내 이름만 들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뭐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땜빵으로 왔습니다. 그죠? 어느 스님 대신에 예? 요 문수선은 밑에는 찐빵이 굉장히 유명하고 범어사에 올라오면 땜빵이 좀 유명합니다. 만약에 이 법을 듣고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을 내고 낸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이 어떤 거냐고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는 이미 일찍이 그죠? 1불, 2불, 3, 4, 5불, 이정성은 이어무량 천만 불소의 공양을 올린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습니까? 예. 그럼 부처님한테 우리가 뭘 올렸어요? 공양을 올렸다. 흔적 없지만 마치 저 허공 속에 햇빛이 쫙 한 군데도 빠짐없이 스며들듯이 우리 마음 통째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이다. 경전을 읽을 때는 감동할 준비 또 경강경 같은 데 읽으면 수보리가 군데군데 울잖아요. 체루비엽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눈물 콧물 범벅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게 사막처럼 상막하게 살지 맙시다. 에? 사막에 살면은 아주 이파리를 제가 그 어떤 여행함 사막을 여행하면서 풀이파리를 잡아보니까 가시 같은 거야. 굉장히 억세더라고.
그 뒤로부터 저는 너무 딱딱하게 살아가고 까칠하니까 성질을 이름을 바꿨어요. 보돌스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법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것이 제대로 된 법공양이다. 그죠? 거기 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울에 불과한 거예요. 책하고 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책은 그리고 이 경은 글에 실을 수가 없어요. 피치 못해서 글에 실리는 거예요.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추지만 내 얼굴은 진짜 얼굴은 거울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비쳤다라면은 화장을 여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거울에 잘 화장하고 거울에 비치지만은 나는 거울에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고 거울에 묻지도 않니. 거울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도 끄집어낼 수도 없는 것이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법공양 한다는 걸 여기서 제대로 해놨어요. 어떻게? 이 법을 듣고 내가 한량없이 기쁜 마음을 내미고 찬탄하면 자동적으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길 것이다. 원력이. 그렇죠? 기쁜 마음이 없으니까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불 가지 소 섭수라 부처님께서 가피력으로 호지해 주신다. 보호하고 우리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신다. 그죠? 섭수해 주신다. 딱 거두어 주신다. 부처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만나고 싶을 때. 아까 열의 명호품 같은 경우도 열의 명호를 외우고 대문 두드리고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십신, 십주, 십향, 십지 수행을 다 끝내고 등강, 묘학해서 보현행까지 수행을 다 했는데 문 두드리고 대문 쏙 이런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열의가 나왔죠. 자세히 보니까 열의를 덜 받아보니까 누구다? 네네. 어렵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 제가 열애예요? 제가 함경입니다. 함경. 뭐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올 12월 달 되면 다 이해가 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가피력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삼업이 우리가 가피를 받게 되는데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싹 바뀌게 되는데 그 신구이가 따듬어지기 전까지는 그 앞에 이미지를 상상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영수하고 영수증서 땡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오던 생각들이 점점 소멸됐을 때 그게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삼매에 들은 사람만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매 기도해가지고 삼매에 들지 못하거나 정지해서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가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인천이 찬탄한다. 사람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아주 위대한 그 성군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찬탄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함경이니까. 예? 상공양이다. 항상 공양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른선생님께서 30년 동안 힘들게 불철주야 하셔가지고 필생의 노력으로 대작불사를 81권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구구단이 완성된 거죠. 몇 권? 구구. 제가 중국 천안문에 가서 자금성에서 이렇게 자금성이랑 동그란 게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옆으로 몇 개 있겠어요? 9개. 밑으로 몇 개 있겠어요? 아, 9981. 81이구나. 제가 그거 셀러 봤어요. 그리고 천안문에 가면 돌이 한 판이 밑에 바닥에 깔린 이거보다 더 커요. 자금성에 들어가면. 그죠? 하나하나 18개, 36개, 54개 탁탁 밟으면 다 셀러 봤거든. 몇 개? 108개. 해인사, 그, 계단도 장경가까지 계단이 몇 개예요? 108개. 해인사 수다라장 기둥도 몇 개예요? 108개. 무조건 108개란데. 108개가 뜻하는 것은 십선법 8정도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거. 제가 만든 거니까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이 틀리면 틀리지. 저는 안 틀려요. 이런 걸 갖다가 암한심이라고 그래요. 절대 배우시면 안 돼요. 이 함경이야말로 차위, 초세, 세간의 그런 지저분한 거, 옹알이진 거, 이거 엉어리진 거, 못된 소갈딱지를 벗어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제일 보배다, 재산이다. 그죠? 법제가 제일의 재산이다. 삼매에 들어서 지혜와 자비가 갖춰진 거. 이것이 능히 누구를 구한다. 일체의 모질이 같은 저 중생들을 제 군품을 구하고 제대해서 다 짊어지고 간다. 차 능출이라 이것은 능히 출생시킨다. 무엇을? 열애의 청정도. 그대들은 여등은 당지하라. 마땅히 수지하라. 그래서 막방이리라. 손 놓고 널브러져가지고 웅크리고 있지 말아라. 그죠? 단단하게 자기의 길을 야무지게 갈 것이니라. 이게 어느 품이 나와요? 열애 출연품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실어놓은 거는 맨날 며칠 2년 3년 동안 계속 그 전부터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의 열애 진실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천수명이라고 했나니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 금강경 앞에 있는데 꿀밤을 미겨불러 새벽 예불 하다가 예불 하다가 가만히 혹시 이게 열애 출연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밤에 와서 딱 뒤지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 찾다 보면은 아가 집에 아 찾다가 지가 저절로 들어오듯이 경전도 찾다 보면 자기가 찾아와요. 선제동자도 처음에는 선지식을 찾아가고 미륵이 만나기 전에 찾아가요. 미륵이 만나가지고 본전 다 틀리고 이제까지 배웠던 거 홀딱 다 까먹고 미륵 일탄지경의 전례소득 법문을 돈망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다 까먹어도 좋다 이거야. 뭐만 만났으니까? 함경이 있으니까. 미래기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입법개품 같은 데는 이제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처음에 단무수기를 받지만 세 분한테 수기를 받아요. 마지막에 누구한테 처음에 미래기한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한테 한번 받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한테 받거든. 미래기한테 수기를 받는 거는 자비심이고 문수한테 받는 거는 지혜로움이고 이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상태에서 행운을 실천하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와, 여러분들은 거의 천재예요. 300분 넘으니까 천재 곱하기 300. 예? 제가 우습습니까? 밥 먹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합니다. 자, 뭐, 여기 열애 출연품이 그 앞구절이 나오는 게 여시미밀심심법 있죠?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경을 외울 때 나오는 뭐다? 무상심심? 미묘법이라는 개경계의 원료입니다, 원료. 이걸 척천부가 살짝 바꿔가지고 무상심심 미묘법으로 바꿔놨죠. 그걸 보니까 그렇죠? 그 척천부가 이 80권 함경을 번역을 주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구절 딱 뽑은 게 뭐죠? 여시미밀 심심법을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했대. 아, 그 구절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선제동자가 마치 미력이를 만나고 문수를 생각하니까 문수보살이 저기서 가일백 일십생하야 요신 우수하고 오른손을 번쩍 들고 마 선제정화 선제야 이러면서 쫓아오잖아요. 그죠? 소만화국에서. 그러다가 또 문수보살을 만나고 난 뒤에 보현보살을 만날 때 다시 문수는 본론에 돌아갔으니까 문수가 살아있으면은 그 앞에 있으면은 보혜는 못 만나거든. 문수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법개품 그걸 해놨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완전히 썩어 없어져 버려야 하나의 솔씨가 없어 소나무가 딱 돼. 그럼 아 문수가 바로 보혜이고 보혜이 바로 문수고 이게 다 미력이고 보혜보살이 전부 53 선지식이고 보살 때 이름 싹 다 합치면은 보현보살이고 부처님 이름 다 합치면은 아미타불이고 내지는 서가모니고 이해가시죠? 내가 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해 안 가신다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밖에 안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제가 문수 보현을 찾아가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른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안경을 배우실 때 당신이 책을 보고 배우셨지만 책을 보고 배우시고 책을 보고 배우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책이 안에 다 박혔겠죠. 박혀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가 나와요? 강설책이 되나. 처음에 우리 구구단을 책받침 보고 외울 때 책받침에 구구단이 있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책받침 뭐 구구단 뭐냐면 책받침에 씹어먹어야 될까 이거예요. 그 책받침이 들어온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왔어요? 구구단이 들어와서 이제 구구단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지, 그죠? 책받침에 있는 건 구구단 아니잖아요, 그죠? 스님께서 저렇게 강설책을 내놓으실 때는 그런 이유다, 그죠? 그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는 책 보고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만은 나중에 완성되면 누구 봐도 자기 바둑이 나와서 자기 바둑 고수가 되면 책을 내놔서 이렇게 일일이 그려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렇다고 진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는 제가 해놓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해드릴 도리는 없고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개인적으로 그 저기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해놓고 난 뒤 한 일주일 동안 한의심이 났어요. 한의심이. 그런데 일주일인가 싶었더니 한 두 달 정도의 그 한의심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함경을 뭐 잘 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래 저 한의심이 나한테 지금 일주일 계속 가네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한 두 달 정도 이제는 그 한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 시원찮은 거지만 야무지게 보시면 이거 싹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는 거 한번 써놓을게요. 이래 해놓고 근본 본자 써놨죠. 제일 앞줄 한 줄만 보겠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본심을 얘기하는 자리가 몇 회차 설법이다? 1회차 설법이다. 2회차는 뭐라고 써놨죠? 믿을 심자 제가 한자 써놨어요. 이 본심의 진심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뭐 한다? 믿음을 확실히 내야 된다고 하는 게 두 번째 설법입니다. 세 번째는 해. 이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론적인 거, 그죠? 이 생명의 존재, 마음의 존재가 정말 부하고 부유롭고, 아까 제일 재산이 했잖아요? 아주 귀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 이해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3회차 설법이에요. 4회차는 어때요? 행. 이 생명, 이 마음의 진심에,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 참 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승화시켜서 인생다운 인생을 정행, 바른 행으로 살아가라. 또 다섯 번째는 뭐라 써놨죠? 덕이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생명을 장엄하면서 우리가 이쁘게 꾸미듯이 그죠? 이 장엄하면서 자기 인생을 끝도 없이 해양하면서 남들에게 한껏 베풀어 주다가 가라.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드디어 하나하나 어떤 경지가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뭐 사과를 심든지 배를 심든지 나락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여러 가지 소출이 있는 경지가 올 것이다. 그러되면 결국은 그 심었던 곡식에서 결과물이 열릴 것이다. 7회차는 뭐라 해놨죠? 정의라 해놨잖아요. 그죠?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7회차 정의하니까 마지막에 열에 출연할 것이다.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8회차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것이다. 이 세간, 도세간, 세간을 들어가되 세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간을 할 때는 이 세간을 해놨지만 입세간, 그 다음에 입법계를 해놨죠. 법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 바로 세간을 떠났다는 말이거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세간이나 입법계품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세간이 되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입법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불교는 우리 마치 산수 배울 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 사칙 연산을 이해 못하는 젖먹이 같은 사람들이 수학 문제에 굉장히 곤란을 느끼듯이 이러한 아주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맥락.
아무거나 막 침 가지고 그 침재 옆에 산다고 찔러보면 그 어떻게 되겠어? 돌파리가 사람 잡는 기라. 이거는 맥락을 딱 알아가 어느 급소에 어느 깊이만큼 찔러야 될지를 알아야 경전도 이해가 가고 인생도 솔솔하게 재미가 있고 그래요. 저는 미국 좀 살다 와가지고 재미 동포예요. 항상 재밌어요.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누가 시간을 안 가도록 좀 잡아매놨으면 되는데 시간이 세불가연이라 세월을 늘릴 수가 없고 인불가대라 또 사람은 또 기다려주지 않고 참 난감하네. 시계는 막 우회든가 이렇게 터잡고 안 갈 때가 있던데 시간 시계 멈춰서 시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요? 시계를 우리는 흔히 생각이라고 하고 딱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대부분 뭐 틀리지만은 시간을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절대 불생불멸이거든. 사람이 지가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2판이라 한다면 시계는 4판이에요. 2, 3억 년 무분별. 그 시간이 그 시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여기에 시간일 뿐이다. 이거. 미국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죠. 그죠? 이해 안 가시죠? 그러면 저 강의할 필요가 없는데. 자, 50페이지. 급의 지혜, 급찰의 지혜, 급의 세계. 과거 미래 무량급의 일체세간 성계상을 욕실요달 욕실요달 궁기제하야 보살이차로 초발심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일체세간이 성계상이다. 세간은 바깥에 그 물질적인 현상은 성주계공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은 생주이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생상이나 주상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마음의 이상,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고 마음이 버티는 모습도 알 수가 없고 버티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아집, 악연, 아만, 아예, 아치 이렇게 얘기해요.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절대 그 알 수가 없는 심오한 세계예요. 그것까지 알려면 굉장히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되는 거죠. 탐진치가 없을 때 그걸로 타고 들어가거든. 대충 조금 안다라면은 탐진치 그걸 이제 흔히 우리는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아는 것도 굉장한 수행력을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멸상만 알고 살아가거든. 멸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지어가지고 갑오 받으면 내가 떡 먹고 싶다가 먹어보고 나면 떡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거 생주 이 멸상만 가지고 인생 살다가 꼴까닥 하거든. 수행하면서 멸상을 끊고 생각이 변이되는 걸 끊고 변질되는 거 그 위에 생각이 안에서 버티는 걸 독사처럼 딱 내연 유지해야 있거든. 이게 바깥으로 안 나오거든. 안에 쭉 버티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알고 그 위에 거 이 허공에 그냥 바람 지나간 듯이 흔적 없이 허공에 새 자국 지나간 듯이 항락 태공의 조비 무용적이로다. 아무 찾을 길이 없는 그게 마음이 일어나는 첫 모습이거든.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그 업상이라고 하는 건 무초상이라. 초상이 없다. 업상이 없다. 했거든요. 업상. 본래 없거든. 근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작동한다. 기동한다. 움직인다. 변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동작하는 걸. 조작하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 우리 작업한다. 조업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서 업상으로 각적 부동이요. 깨달은 사람 부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부동이라 흔들리지 않네. 동적 유고라.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흔들렸다. 동적 유고, 저 뒤에 고통이 수반되게 돼요. 고라고 하는 거는, 고락은 생로, 병,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병고, 갑옷 받는 저쪽이래.
사람이 그 이게 유기적인 물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로 병사라고 하죠. 이 12연기라고 우리 12가지를 하죠. 흔히 세상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그걸 컨트롤하는 마음,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경을 보면서 깨뜨려서 이제 아는 거죠. 어제 아래 이제 19일 날 우수 지나고 내일 모레 또 벌거지 나오는 뭐죠? 경칩이라, 그죠?